안녕하세요. 토지보상 전문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공익수용 사업에 앞서서 기존에 있던 지번을 분필해서 새로운 지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종전 용도대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사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부 필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필지를 우리가 잔여지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런 잔여지의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는 잔여지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여지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잔여지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여러 큰 필지 중에 일부의 토지가 분필이 됨으로써 일부만 공공용지에 편입이 됨으로써 남아있는 토지인데, 이런 남아있는 토지가 종전 이용 형태대로 또는 기대가치대로 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종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하나의 택지로 이용될 수 없는, 형편이 없는 가치가 떨어진 토지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잔여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일정 그 보상 진행이 되는 당초 일정하고 이외에 별도로 잔여지 보상을 사업 시행자 측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를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잔여지의 가치 감소나 그 밖의 손실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제외되는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보상금보다 잔여지 매수가액이 비교를 했을 때 잔여지 매수가액이 훨씬 더 적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공익수용 사업 입장에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접해 있는 필지처럼 그 잔여지를 정상적인 절차대로 매수를 하고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매수가액에 대해서는 위에 살펴본 손실 보상에 대한 지급하는 성격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매수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여지는 토지 소유자가 판단하기에 가치 감소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목별로 잔여지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로 잔여지 면적이 남았을 때 잔여지라고 봅니다. 또는 토지 형상이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을 할수 없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잔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되거나, 또는 매수 금액과 비교를 해서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잔여지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입니다. 전답 과수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농지고, 마찬가지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잔여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 33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농사를 추가적으로 짓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잔여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로 아주 적은 면적이 남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면적액과 상관없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추가적인 농기계 사용이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도 농사를 계속 종전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잔여지로 보고 추가적인 매수 절차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사업 시행자로부터 매수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도 330제곱미터 이하고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이 산이기 때문에 잔여 토지가 급경사나 또는 하천 등으로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맹지 성격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잔여지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잔여지 관련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잔여지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손실을 받았을 때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인 거고, 두 번째는 잔여지를 매수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손실과 관련된 금액보다 잔여지를 당초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정성적인 절차에 따라서 매수를 한다면은 그때 받는 매수금,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잔여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잔여지 매수를 할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 토지보상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한두 건, 몇 건에 대해서는 잔여지 매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매수를 함에 있어서 과연 내 토지 중 일부가 잔여지가 되었을 경우에 과연 실질적으로 법에 맞는 요건에 해당하는 잔여지인지, 또는 그 보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과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인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토지보상 전문세무사의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